전 시장은 직접 확인했지. 이거 끝나고 안 간 사람들 꼭 다 가보고. 예? 1층 세아 A, 진용이는 B, 병기는 뒤쪽이 좋을 것 같고. 아, 선생님, 아, 이번 주에 작품은 그 형이상학적 미학을 담은 이미지를 그 프로젝트로 쏠 예정인데, 아, 그러려면 섹터 D보다는 섹터 C가 왜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차피 거기가 거기야. 그냥 거기라 임마. C는 윤주가 하고. 못 빠진 사람 없지? 그리고 작품도 좋지만 전시 준비 잘하고. 어? 자, 끝. 나 진짜 서러워서. 윤주야, 오빠가 이래서 고독한 거야. 근데 너 교수님 총애가 듬뿍 담뿍이다. 뭐냐? 공정거래 하자. 다 생각해서 하신 거라잖아. 왜? 질투하냐? 질투? 자, 와, 이 천하의 장병기가 질투? 참. 저울에 재서 돈 주는데 돈 더 받으려면은 저 헌책방으로 가야 돼. 아이, 뭐 괜찮아요. 안녕히 계세요. 뭐 좀 있냐? 아이씨, 그 나무판 같은 것도 있어요? 야, 고물상에 나무판이 어딨냐? 그거 어디다 쓰라고. 근데 뭐 그 갖다가 어디다 쓰기는 해? 네. 너 비싼 거 가져가지 마. 아니, 근데 너는 그렇게 싸워놓고 또다시 만나? 뭐가? 지지고 볶고 싸워도 좋은 게 하나는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니? 뭔데? 뭘 또 그렇게 순진한 척 보냐? 다 알면서. 아, 좀! 아니,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? 나 잘 모르겠더라. 네가 잘하는 애를 못 만나서 그래. 야, 하다 보면은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맞는 애들이 따로 있더라. 너무 걸렸다. 미안해, 영훈아. 죽는다. 아니. 어, 윤주 씨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이에요. 잘 지냈어요? 네네. 아,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, 제가. 그 작업은 잘 돼요? 제가 좀 꽃 싸들고 딱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. 주저분 정말. 아, 빨리 들어가. 왜? 에이. 어. 아, 영훈아. 어? 나 월세 줘야 되는데. 어? 천천히 줘. 네. 나 잔다. 얘 잠깐 나. 샤. 윤주야. 오, 열심히 하는데. 저런데 내 작품들이 척척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노가다나 하면서 폐에 니코틴만 척척 붙이고 있으니 진짜 남들 성공할 때 우리 아버지 뭐 했나 몰라. 아, 세아 부럽다. 근데 세아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. 야, 잘하는 게 뭐야? 실력이지. 실력이 뭐야? 백이야. 백은 실력이고. 오늘 같은 날은
이런 깨아빼가 아니라 소주 한잔 해야 돼. 이따 끝나고 함께 하자. 술값 맞으면 집도 샀겠다. 아, 넌 진짜 어떻게 오빠랑 입술면서 낭만이 왔느니. 어떻게 집이랑 술이랑 비교할 수가 있어. 아, 씨, 월세 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. 언니 왔어? 어. 그거 뭐야? 아이고, 아까 오다가. 언니 안 피곤해? 체력도 좋아요. 언니, 언니 좀 어때요? 나왔어요? 그냥 찾고 있는 거지 뭐. 나왔구만. 아, 좋겠다. 어, 윤주 씨, 이제 와요? 아. 아, 윤주 씨 먹을 복 있으시네. 저녁 먹었어요? 네, 먹었어요. 야, 일로 와. 맛있어, 맛만 봐. 응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마리 더 시킬 걸 그랬다, 그치? 저기 앉아요, 앉아요. 이 젓가락 새 거, 안 뜯어. 아, 네. 이렇게 막 닭 먹고 막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이제 거실로 나와도 되겠다, 그치? 너는 나, 이거. 왜? 아, 먹어, 먹어. 아, 근데, 윤주야. 너네 진짜 연애 안 해? 응? 누구 일로 그렇게 아끼는 거야? 아, 야, 주린 뭘 준다 그래. 아, 윤주씨 연애 안 해? 안 해, 윤주씨? 야, 예술한다는 애들 보면 연애도 막, 막나니 같이 하고 그러던데, 얜 거의 수녀야, 수녀. 너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사람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쉽나. 안주씨, 제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애인데 소개시켜드릴까요? 걔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아. 누구? 정수. 자기도 알지? 괜찮잖아. 그 괜찮지. 야, 그래. 너 진짜 한번 만나볼래? 시간 없어. 시간이야. 쪼개서 만나는 거지. 또 아니면 내가 한번 만나볼까? 아, 이 집 닭 못 먹겠네. 닭이 아니, 뻑뻑해 이거. 맛만 좋구만. 근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? 아, 우리 뭐 만나야 되니까 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? 부적이다 진짜. 어때? 생각 있어? 글쎄요,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. 야, 뭐 커처하면 되는 거지. 내가 그냥 어시스트라는 거 아니거든. 야, 진행비도 좀 나와.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해도 가고. 야, 다른 애들은 못해서 안타리인데 진짜 안 해? 네. 그래, 뭐 어차피 네 의사가 중요하지. 알았다. 응. 죄송합니다. 아냐, 뭐 죄송해. 가봐. 반갑습니다. 전일 파인컵 프로스트 하나 주세요. 잠시만요.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? 아,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. 안 돼요, 신분증 주세요. 아니, 어제도 여기서 샀는데. 저 기억 안 나요? 안 됩니다. 신분증 주셔야지만 판매가 가능해서요. 아니, 어제도 여기서 팔았는데. 아니면 제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저 맨날 여기서 사는데. 저 그것도 같이 주세요. 담배요? 네. 신분증이요? 여기요.
아, 진짜 빡빡하게 보네.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요? 딱 보면 모르나. 이 근처 살아요? 나 이 근처에서 알바하는데 오시면 맥주라도 한 잔 살게요. 이것도 사줬는데.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모퉁이가 하나 있거든요? 거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게 하나 있어요. 꼭 와요. 잘 돼가? 장난이야. 오빠 장병기잖아. 지금 필링이 굉장히 촉촉해. 근데 왜? 아니 그냥 잘 안 되면 술 한잔 할까 싶어서. 싫음 말고. 세아야, 은주가 술 마시지? 어머, 언니가 웬일이야? 어떻게 싫을 수가 있어. 당연히 마셔야지, 은주가 마시자는데. 네가 말했으니까 너가 쏴야 된다. 아이고, 오빠가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했네. 좀 쏘세요. 좀 쏘려고 했거든요. 따라와. 와, 언니 쏴. 어딘데? 어디야? 여기다. 여기? 아, 진짜. 가자, 고! 5초! 얘들아, 자연스럽게 가, 자연스럽게. 여기 너무 비싸, 딴 데 가자. 응? 그냥 먹어, 춥다. 준훈이야, 저 이거 타이식 우삼겹 샐러드 하나랑요, 돼지고기 바질볶음, 해산물 보금쌀국수, 이렇게 세 개 주세요. 잘 없어. 이번엔 내가 꼭 받아 먹어. 저기 사장님, 그냥 오뎅탕 하나 주세요. 야, 넌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모르냐? 돈 많은 네가 내야지. 내가 돈이 많은 거 오빠가 어떻게 하는데? 에이, 너 많잖아. 뭘 많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야? 어, 그냥 좀 아는 사람. 그만 좀 봐라 좀. 사람이 어쩜 이렇게 경박할까, 진짜. 진짜 안 내요?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요. 많이 마셨어요? 아니요. 얼굴 빨간데? 아쉽네.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. 재밌게 놀다 가요? 네. 문 안 잠기니까 조심하시고. 아, 네. 너 솔직히 잘 팔리려고 그러는 거잖아. 어? 그게 오빠 눈에 확 보여. 이게 확 보이니까 흉해. 그럼 못 써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잘 팔리려고 했다는 건데. 오빠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? 아, 진짜 어이없네. 그 오빠 말로 자격지심 아니야? 아니, 세아,
왜 그래 여기서? 그래 오빠 자격 있잖아. 이제 우리 싸운 거 아니야. 내가 세아랑 얘기한 거 얘기. 세아 그러니까 오빠 하고 싶은 말은 작가가 팔리려고 의도하는 거 이 차 이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야. 너 왜 오빠 말 너 지금도 못 알아들었지? 그러니까 왜 넘겨주냐고요. 내가 그걸 의도했어? 그럼 그거 오빠가 어떻게 하는데? 어? 언니. 언니도 나 그렇게 생각해? 아니. 아 왜 그래? 술 먹고 맨정신에 얘기해. 세아, 우리 예술하자. 정치 그만하고. 세아, 세아. 아우 진짜 씨. 세아. 다들 술이 좀 약한가 봐요. 아니요,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오늘 미안해요. 에이,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. 난 오히려 좋은데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. 뭐가요? 전 되게 좀 터프한 줄 알았거든요. 담배도 대신 사주시길래. 원래 그렇게 좀 던지는 타입인가? 아니요. 그때 너무 답답해 보여서. 농담이에요, 농담. 제가 좀 그렇죠? 아버지. 갈 수 있어요? 괜찮나? 네. 아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어? 윤준이. 야, 오빠 간다. 내보자. 간다. 재밌네, 오늘. 미안해요. 진짜 카드가 안 되는지 몰랐어요. 미안하면 갚으면 되죠. 갈게요. 네. 여보세요? 네,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너무 늦은 시간에 불러냈죠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진짜 안 잔 거 맞아요? 네. 아까 목소리 안 하던데. 아, 진짜 안 잤어요. 목이 좀 잠겨서.
괜히 깨운 것 같아서 후회했는데. 그럼 진짜 안 잔 걸로? 네. 맨날 알바가 이 시간에 끝나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. 늦게까지 일해서 힘들겠다. 뭐 힘든 게 있나? 술만 좀 만들면 되는데. 아, 거기 술 만들어요? 아, 그때 거기 말고 원래 다른 작은 바에서 일해요. 거긴 쉽지 뭐. 이거 애인 생기면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. 언니랑 마시네. 남자친구 없어요? 남자친구? 내가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요? 아, 아무 말을 안 해서 난 잘 모르니까. 연애 안 해요? 안 하죠. 나 아는 줄 알았네. 근데 여기 꽤 오래 살았나 봐요. 대학교 때부터 살았죠. 정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. 이사가요? 집으로 들어가려고요. 사실 작년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. 갑자기 돌아가셔서. 좀 그렇게 돼가지고 당분간 집에 좀 있으려고요. 아, 뭐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만 이상하네. 이제 언니 얘기 좀 해봐요. 나도 언니 목소리 좀 듣게. 근데 해 뜰 때 되면 더 추워지는 거 알아요? 너무 추워서 택시도 안 오겠네. 자고 갈래요?
잘 잤어요? 나 하고 싶어. 싫은데? 아, 움직이지 마요. 아, 저기요, 근데 괜찮아? 응.
근데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먹고 힘 좀 쓰라고. 힘? 무슨 힘? 교회 다녀? 응, 나 모태신앙이야. 아, 진짜? 전혀 몰랐네. 무슨 리더해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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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응? 뭘 그렇게 봐? 그냥 무슨 반찬 제일 먼저 먹는지 보려고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진짜 신기하다. 누구랑 왔었어? 일은 7번째 여자랑? 뭐냐 그게? 언니 만나려고 연습 좀 한 거지. 근데 알바 안 가봐도 괜찮아? 나 갔으면 좋겠어? 갈게, 미안해.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지. 땡땡이 좀 치지 뭐. 언니 여기 앉아라. 뭐 봐? 응? 야, 사람들이 보잖아. 누가 보는데? 봤을걸? 상관없어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안 돼. 가지 마. 응. 빨리 갔다 와. 갔다 와. 아, 김 잘 지냈어? 어. 가자. 가자. 뭐야, 아, 언제 온 거야? 한 2주 전에. 2주? 어. 근데 왜 2주 연락해? 아, 지금이야 연락한 게 다행이지. 죽을래? 김준은 이뻐졌다? 진짜? 멍이루. 야!
아우 야 서울 왜 이렇게 추워? 야 네가 언제부터 부산 살았다고 서울이 춥냐? 여자친구 같이 안 왔어? 야 걔 아직도 우리 의심해? 야 의심은 무슨 헤어진 지 벌써 반년이다. 아 진짜? 응. 아, 동거한다길래 결혼하는 줄 알았어. 근데 헤어지고 왜 부산에 있었어? 안 올라오고? 아 뭐가 있어 올라오지 뭐 빈손으로 올라오냐? 어? 돈 없어 그 집에서 몇 달 살았어. 야, 아 진짜 고시원이라서 가지 왜 거기 있어? 뭐 고시원은 돈 안 나가냐?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거야. 제일 가깝게 지내다 바로 쌩 까는 거. 그리고 걔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어. 대단하십니다. 와. 아 재미없다. 야 오랜만에 만나는데 딴 얘기 좀 하자. 별일 없어? 이거 딱 보아하니까 아직 연애 못하고 있구만. 왜? 너 누구 있어? 어떤 남자야? 뭐하는 남자야? 키 큰 남자? 돈 많은 남자? 아 진짜 자꾸 말끝마다 남자 남자 하고 있어. 어떤 새끼야? 아 정말이야? 아 정말 여자 정말 진심이야. 응. 왜? 뭐? 아니 나는 너가 뭐 약간 혹심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가 미술을 하니까 뭐 그런 거라면 나는 좀 네가 잠시 그냥 야. 어? 나 진짜 좋아. 이제 좀 알 것 같아. 아니 뭐 너가 좋으면 뭐 어쩔 수 없지. 뭐 어떤 여잔데?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는데? 야, 뭐 궁금해하면 안 되냐? 어? 맛있다. 으이그 안 추워? 들어가 있지 왜? 안 추워 하나도 힘들었지. 응? 술 마셨구나. 누구랑 이렇게 마셨어? 토둥이. 친구. 친구. 친구랑 작업한다더니 술을 마셨구만. 으이그. 나 친구한테 얘기했다. 여자친구 생겼다고. 걔가 나 엄청 궁금해. 다음에 같이 보자. 언니,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친구 잃어. 걔 그래 아니야. 잠깐만. 이게 뭐야? 잘 보이고 싶어서. 아, 이거 많이 드셨구만, 진짜. 어? 추워. 아, 춥다. 빨리 가자.
조금만 더 자자. 조금만 더 자자. 응. 조금만 더. 뭐야? 연락이 안 돼? 아,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그 윤주가 요즘 작업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오고 있을 겁니다. 도로업체 번호를 그럼 윤주만 아는 거야? 야, 그걸 윤주만 알면 어떡하냐? 서로 공유해야지. 알바 다니기엔 좀 멀다. 밤이라 위험하고. 밤에는 내가 마중 나올까? 오바다 진짜. 어차피 택시비 받는데 뭐. 택시 타면 집 앞까지 오잖아. 택시도 위험하지. 그럼 그냥 집에만 있을까? 언니가 생활비라도 줄 거야? 그럼 같이 살까? 내가 올 때 주면 되잖아. 아니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. 그리고 나 나중에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. 안 가면 안 되겠지. 아니다. 근데 언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? 나 오늘 수업 없어. 이제 전시 준비만 하면 돼서. 아, 맞다. 뭐니? 잘하겠거니 했더니만 회의도 펑크내고. 너 뭔 일 있는 거야? 아니요,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잠깐 다녀오느라. 여기 아픈 사람 많다. 다 견디면서 하는 거지. 이번에 내가 특별히 외부 사람들 부르고 있는 거 알지? 네. 신경 써라. 못할 애들은 그냥 애들한테 주고. 어? 네. 오늘? 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. 일이 좀 많아. 아쉽지, 나도. 아니야. 그러면 내가 빨리 하고 무조건 갈게. 알았어. 미안. 뭐가 미안한데? 아니, 작업하자. 지수야. 너 그만하고 일로 와. 한잔하자. 저 오늘 먼저 갈게요. 그래? 그래, 그럼 그 컵만 정리하고 먼저 들어가. 네. 잠깐 얘기 좀 해. 끝났지? 나가자. 밖에서 기다릴게. 여기서 해.
잠깐이면 돼. 지수야, 지수야 들어왔어? 지수야, 지수야, 지수야 일어나봐, 어? 옷 벗고 자. 여보세요? 속 괜찮아? 어, 괜찮아. 어제 기억나? 어. 아니 무슨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문까지 열어놓고 자냐? 누구랑 마셨어? 왜 전화 안 받았어? 아, 친한 손님이 와서 잠깐 있다가. 아니 뭐 얼마나 친하길래 손님이랑 술... 네가 왜 술을 마셔? 너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잖아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지수야. 너 딴 일 하면 안 돼? 아니면 뭐 낮에 일을 하든가 가까운 데서 일을 하든가. 언니 미안한데 이제부터 술 안 찰 테니까 다른 말은 안 하면 안 돼?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오늘은 그냥 따로 있자. 짜잔. 여기 맞지? 아니야. 이거 아니야? 잘 봐봐. 아니야.
언니는 다 비슷해 보이고. 아휴, 이게 만만치가 않다. 어? 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. 너 전시 언제냐? 너 대회 다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? 지금 언제 보여줄 거야? 뭐가? 뭐가가 아니라 뭐가 제일 좋냐고. 야,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조만간 우리 다 모여갖고 술이나 한잔 하자. 얼굴도 볼 겸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응? 네가 왜 걔랑 술을 마셔? 아니 걔랑 술을 마시자는 게 아니라 같이 보자는 거지. 같이 보면 좋잖아. 왜 말 그렇게 이상하게 하냐? 왜? 작업실. 왔어? 뭐해? 안 들어오고? 아유. 계속 여기 있을 거야? 나 들어간다.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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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밖에 엄청 춥지? 추워, 너무 추워. 아, 비켜. 아, 싫어. 하지 마.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? 어? 배치도 좋고 뭐 이렇게 색감도 아주 좋은 것 같고. 그다음 하나 더 있다면서? 네. 시리즈야? 시리즈예요. 그 완성하면 보여드릴게요. 그래 그래. 우리 김 작가 양반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게 다야? 아니요, 뚜껑을 스트링으로 해서 좀 더 내려보려고요. 아직 완성이 안 돼서. 그럼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? 뭘 해야 봐줄 거 아니야. 그냥 고물상이야? 재료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야?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만. 너 다시 따라보자. 어? 네. 나 그냥 살림할까? 나 잘할 것 같지 않아? 살림?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? 왜? 나 밥 잘하잖아.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걸 해야지. 엉뚱한 소리 한다. 무슨 일 있어? 아무 일 없어. 자. 자나 보네.
이상하다. 뭐가 이상해? 5년이나 살았는데 되게 낯선해. 그래? 뭐 짐이 다 빠져서 그런가? 넌 나랑 뭐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거 없어? 뭐? 그냥 뭐든지. 지금도 좋잖아. 지금도 좋지. 불안해? 아니. 뭐 얼마나 멀리 간다고 불안해. 한번 할까? 기념으로? 한번 하자, 기념으로.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다. 응? 진작에 같이 살 걸 그랬다, 그지? 응. 이렇게 추운 날에 산에 가도 되나? 야, 이 날씨가 뭐가 추워? 괜찮아. 그러지 말고 너도 운동도 좀 하고 그래. 밥도 좀 많이 먹고. 응? 그 뭐야, 얼굴이 허해가지고. 많이 먹어요. 먹을만 하지? 뭐 엄마 같진 않아도. 아, 그러지 말고 같이 산에 갈래? 별로 높지도 않은데. 난 나중에. 날 풀리면. 몰랐어. 나 엄마 닮았다. 그래? 여기가 네 방이야? 와,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다르네. 나가자. 어디 밖에 추운데? 답답하게 집에서. 가자. 얼마나 적어야 돼? 힘들어? 너무 힘들어. 밀어줄게.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. 여기 많이 와봤어? 어렸을 때 많이 와봤지. 소풍도 오고 엄마 아빠랑도 오고. 줄까? 아니 괜찮아.
담배 냄새 배.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. 미안해서 어쩌지. 괜찮아. 다음에 내가 갈게. 그때 맛있는 거 먹자. 응. 조심히 가고. 갈게. 그것도 이리 줘봐. 너는 아직까지 스트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어? 저 이 정도 어때?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. 그래? 잠깐, 응. 저기 좀 잡고 있어봐. 네. 이 정도.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? 응. 그래, 잠깐만. 이렇게 일단 묶어둘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정해. 알았지? 응, 잡고 있고. 그 다음에 이거 색깔 어떻게 할 거야? 저는 원자재 질감이 좋아서요. 그냥 두고 싶어요. 이거 그대로 둔다고? 이러면 통일감이 없지. 뭐라도 칠하자, 응? 전화했었네. 무슨 일 있어? 아니, 일이 많아. 서울 왔었어? 아쉽네. 알겠어. 조심해서 들어가. 잘 다녀오셨어요? 응. 거기는 음식이 꽤 괜찮더라. 어? 종류도 많고. 야, 그럴 줄 알았으면 너도 같이 갈 걸 그랬어. 다들 쌍으로 오는데 혼자만 가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. 아이, 뭐 아빠 잘 드셨으면 됐죠. 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례도 없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. 신랑 신부 둘이 그냥 손잡고 응? 그렇게 들어오고. 뭐 간단하고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하던데. 그래도 아빠 팔짱 한번 딱 끼고 걸어줘야지 그게. 에이, 뭐 아빠랑 나랑 먹었나. 그러니까 내 말이. 아, 지금부터 얼른 얼른 만나봐야지 뭐 그중에서 한 명 고르든지 말든지 하지. 아유, 너 그 공부도 좋지만은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? 응? 친구 만날 시간 있으면은 남자친구부터 만들어봐. 아, 친구야 나중에 뭐 천천히 봐도 되지만은 뭐 그런 건 다 때가 있는 거 아니니? 참, 권 집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던데 너 한번 만나볼래? 무슨 남자야? 네 엄마라도 살아있었으면은 내가 네 엄마 핑계라도 될 텐데.
내가 전화기 안 켰으면 어쩔 뻔했냐? 켤 줄 알았지. 나 입 투어 온 거 같아. 아, 에이씨. 올라가자. 추워. 미련하게 이게 뭐야? 나 미련해? 어. 좀 괜찮아 이제? 열 나는 것 같은데. 감기약 미리 먹을까? 아니. 몸 좀 놀고 있어? 응. 나 씻고 올게. 근처에 내가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랑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고. 너 점심 전이지? 저 아구찜이야? 너 아구찜 좋아하잖아. 요 밑에 가게 새로 생겼던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. 뭐해 풀지도 않고. 왜? 안녕하세요. 아, 예. 그때 장례식 때 왔던 그 친구 아닌가? 맞나? 아니야. 아, 아니야? 저는 지수가 어머님 닮은 줄 알았는데 아버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응? 그럼 뭐 지수하고는 어떻게 학교 친구인가? 아, 제가 아 그냥 친한 언니. 서울 살면 여기가 꽤 멀 텐데 멀리까지 왔네. 아니야, 내가 책 좀 빌려달라 그랬거든. 어, 그래? 야, 넌 책 하나 빌리겠다고 사람을 임원대까지 오라가라 그래? 나 하나 사면 되지. 뭐야, 전화 안 받아? 지수한테 언니면은 우리 나이가? 네, 32입니다. 아, 32. 아, 그럼 결혼할 때 됐네. 남자친구는 있어요? 네. 그럼 그쪽 집에선 걱정 없으시겠다, 응? 우리 지수는 왜 연애를 안 하나 몰라, 응? 왜? 잠이 잘 안 와? 커피 마실 건데 너 마실래? 어. 자. 왜? 요즘 일이 잘 안 풀려? 그냥. 영훈아. 응? 할 말 있어.
뭔데? 아, 뭔데? 얘 봐라.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?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? 그게 말을 해야 할 일인지는 몰랐지. 같이 사는데 말을 했어야지. 넌 아니어도 난 좀 불편할 수 있잖아. 어떠세요?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좋은데요? 가능성도 있어야겠지만 완성도도 중요하니까. 어른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시잖아요. 아니 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또 더 몰아가니까. 전 부담 없이 나왔는데 괜찮죠?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? 나온 김에 바람이나 쐴까요? 뭐가 불편한데? 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들어가? 왜 없는 사람 취급해? 기분 나쁘게. 아, 내가 뭘 어쨌는데. 내가 너한테 뭐 했냐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? 11시다. 차 괜찮아? 데려다 줄게. 가자. 괜찮아. 내가 다 알아봤어. 나 아직 차 있어. 이거 한 잔만 더 마시자. 내가 살게. 저기요! 아니에요. 나중에 마시자. 10분만 더 있다가 자. 5분만 더 있다 갈까? 아, 내가 그 얘기했나? 내 친구 중에 진짜 웃긴 애가 있는데. 일어나자. 이러다 차 끊어지겠다. 나중에 얘기하자. 나 혼자 갈게. 버스 오는 거 보고 갈게. 괜찮아. 차 금방 오는데 뭐. 집에 가서 연락할게. 춥다 얼른 들어가. 너 가서 핸드폰 꺼놓지 말고. 조심히 가. 가.
수고하셨습니다. 밥은 먹었어? 네. 날도 추운데 일찍 좀 다녀. 그래도 감기 걸려. 네. 여보세요? 어. 왜 잘 들어왔지? 버스 탔어? 어? 보고 싶어서. 아이, 차가 끊어졌대. 아. 짠. 아이, 왜 아무 말도 안 해, 무섭게. 그래도 나 보니까 좋지. 어? 아니야? 가자. 얼마예요? 3만 원이에요. 키 여기 있습니다. 보여줄까? 괜찮아. 자, 피곤할 텐데. 왜? 네, 나 아까 갈 걸 그랬다. 그치? 눈 잘 잠그고 자. 야, 김민주. 나부터 술이야. 야, 술 먹는데 밤낮이 어딨어, 어? 너 그래가지고 글 쓰겠냐? 아니, 니가 언제부터 나 신경 써줬다 그러냐, 어? 뭔 일 있어? 아니. 야, 지금 싸웠어? 딴 얘기 하자. 재미없다.
아휴, 그래. 네가 오빠야. 나 술 좀 줘. 그래, 마시나. 지가 갖고 왔지. 나 오늘 많이 마신다. 그래, 어디 한번 마셔보자. 잘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괜찮아? 응?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? 응? 정말 괜찮겠어? 네. 이번에는 교수님 거 도와드리고 다음 학기에 제 작품 할게요. 나야 뭐 그러면 좋긴 한데 뭐 그래도 그래. 뭐 꼭 이번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도 한 번인데 시간 들여 잘해야지 사람들도 보는데. 응? 네.
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근처에서 먹을까요? 여기도 괜찮은 집 많은데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, 특별히? 상규 씨, 살면서 뭐 나쁜 짓 해본 거 있어요? 나쁜 짓? 글쎄요, 바로 기억나는 게 없네.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지갑에서 만화책 보려고 돈 뺀 거? 아, 근데 이거 좀 약하죠? 지수 씨는요? 거짓말? 에이, 거짓말이 뭐.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요? 실망입니다. 전 좀 더 센 거 기대했는데. 거짓말. 그 누구나 다 하잖아요. 저 서울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? 서울이요? 오랜만이네. 왜 앞에 앉아? 옆에 안 앉고. 이제 따로 앉는 거야? 그럼 내가 가지 뭐. 가서 앉아. 싫은데. 나 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지? 뭐 할래? 차 끊겼는데. 차 아직 있어. 그럼 끊길 때까지 기다리지 뭐. 오늘 왜 이렇게 뻣뻣해? 오늘은 담배 한 대 안 사줄 거예요? 손잡으니까 좋다. 언니네 집은 처음 와보네. 이거 언니가 만든 거야? 와, 신기하다.
물 좀 마실래? 이거 침대에서 자. 코트 벗고 자. 싶었어.